프로젝트 스프로야구리그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 두 팀 간의 15차전 경기가 이곳 창원 NC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LG 트윈스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이창모 선수입니다. 1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김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5할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 땅커 유격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1리 초구 갑니다. 초구는 헛스윙.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트라이 투. 스윙 삼지.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푼 4리 1개의 홈런 3루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2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리 30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갑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7리 23개의 홈런 2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이동합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2리 25개의 홈런 1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교대. 3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4리 29개의 홈런 1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8번 타자 김용희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야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밀어냈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첫 타석에 2루타입니다.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7리 13개의 홈런 8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공수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재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홈에서 득점! LG 트윈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0!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트라이 투 3구째 3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3아웃 잘로 2루 스코어는 1-0 한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다음 타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성공이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타석의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성공이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2인을 종료합니다. 잘 잡았어요. 그대로 1-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문보경 선수입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 아웃! 옐로에서 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초구는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바깥쪽에 스윙 3진.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타석의 8번 타자 김용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초구입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합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큰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6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재현 선수입니다. 유격수죠. 유격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1루에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3루수 빠르게 1루로 아웃. 1루에서 아웃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떴어요. 포수가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스코어는 2대0.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7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을 그대로 꿰뚫는 사구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극. 8번 타자 김용희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3루. 초구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공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고아웃. 1번 타자 김재현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3점 8점이 있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이번엔 3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권희동이 내려왔습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9아웃.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스코어는 3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9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송구. 공 뒤로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번트 자세입니다. 내지 못했고요. 번트 자세입니다. 번트 됩니다. 1루에서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김용희 선수입니다. 큰 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몸쪽도 좌측에 안타입니다.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4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센터 쪽! 센터 쪽에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홈에서 득점!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0! 타석의 1번 타자 김재현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초구! 삼루수 땅볼입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1루로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5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